내가 이래서 가복하고 발 안 쓴다고. 이런 경우 빼고는 쓰면 안 돼. 일반 총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스프레드 자체가 줄어드는데 샷건은 그 스프레드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쏴보면 펠릿 바뀌는 거는 스프레드가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그냥 그 안에서 이제 운빨 좋으면 좀 더 그 펠릿 안에서 세밀하게 아 이거 카고발 쓸까? 아 나 카고발 쓰기 싫은데 이렇게 풀세트로 나오면 쓸 수밖에 없잖아. 쓰기 싫은데 풀셋이 만들어져서 안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싫어해도 풀셋이 나오면 누가 안 쓰겠어. 부스스도 아무리 싫어해도 대용량 킥드로우에다가 칙패드까지 껴주면 쓰지. 물론 저는 개 좋아해서 그딴 거 없어도 부스스 나오면 씁니다. 솔직히 써보면 알겠지만 진짜 웬만큼 샷발 좋은 사람 아닌 이상 카고발 안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말했잖아 두발 안에 못 맞출 거면 카고발 쓰지 말라고. 왜? 구려요! 두 발 안에 못 맞추면 카고팔 세 발 쏠 시간에 AR 한 스무 발 쏘는 게 훨씬 나. 진짜 가만히 있는 거 완전히 가만히 있고 2렙 뚝배기 아래에 인 애들을 뚝배기 날리는 데는 그래도 그나마 쓸만하죠. 진짜 완전히 가만히 있는 거 그걸 100% 맞출 수 있다면. 근데 움직이는 적이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 척한테도 난 샷발이 구려가지고 거리 가늠을 못해서 한 방에 뚝배기 못 날린다 이러면 쓰면 안 돼요. 괜히 자기 위치만 들켜요. 카고팔은 AR하고 다르기 때문에 총기 소음이 1km까지 가요. 스나 종류는 물론 부스스 빼고 부스스랑 스커스 빼고 나머지 볼트액션 종류들은 전부 1km까지 갑니다. 근데 AR은 600에서 650m 정도까지밖에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말 그대로 1km까지 들린다는 거는 총소리 때문에 어그로가 그만큼 많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췄을 때는 맞춰도 어그로 끌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맞추면 근데 그 맞은 사람은 이제 모르죠. 왜냐면 윽 소리 때문에 총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방향이 어딘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AR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발 중에 한 발 맞춘다는 생각으로 계속 쏘는 거니까 쏘기만 하면 바로 위치 들키는 건 시간 문제지만 스나 같은 경우는 딱 한 발에 맞췄을 경우에는 거의 진짜 사플 진짜 잘하는 사람 빼고는 총 그 카고팔 한 방 맞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서 쐈는지 가늠하기 힘들거든요. 안 맞았을 경우 빗나갔을 경우야 총소리가 잘 들리니까 가늠하기 쉬운데 맞았을 경우에는 가늠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장점 빼고는 없어요. 그냥 대중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그냥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필요 없어. AR하고 샷건이나 AR에 SMG 드는 게 최고예요. 초보자분들 할 때는 AR에 SMG가 최고고 조금 한다 싶으면 AR에 샷건이 좋아요. 무난하게 쓰기 좋거든요. 어느 자리에 가나 쓰기 좋아요. 스나는 어느 자리에 가나 쓰기 좋은 게 아니고 조건부가 걸리면서 샷발까지 좋아야 되지만 샷건이나 SMG 같은 경우는 조건부가 없어요. 그냥 웬만한 상황에 다 좋아요. 웬만한 상황에. 저기 있다. 에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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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미. 저 킬은 내 거야.
오! 아 미친! 내가 이래서 씨발 카구 발 안 쓴다고. 어우 씨. 이런 경우 빼고는 쓰면 안 됩니다. 음식류 계속 쓰다 보니까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 아 이게 그 스카하고 탄속이 다르다 보니까 스카 M4하고는 탄속이 약간 그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예전에는 M16 개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쓰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은 근거리에선 정말 정말 그 단발 점사 잘 못하시는 분들을 단발 연사 잘 못하시는 분들을 근거리에선 더럽게 구려요. 점사가 연사보다 별로 안 좋아. 초근거리에선 좋은데 좀 애매한 거리에서는 어디서 뒤졌냐 얘.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아 제발. 아 제발. 수직만 걸고 앵글 쓰시는 이유가 있냐고? 옛날에 내가 수직 쓸 때는 앵글 왜 쓰냐고 물어보고 이번에는 앵글 쓰니까 수직 왜 쓰냐고 아 앵글 쓰니까 수직 왜 안 쓰고 앵글 쓰냐고 물어보고 뭐야? 그냥 써요. 마음에 드니까 쓰지. 내 맘이야. 그냥 뭔가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쓰지. 아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까요? 그 일단은 줌 했을 때 이 줌 되는 게 10% 더 빨라지고 일단은 수평 반동을 잡아주기 때문에 연사 갈겼을 때는 아 연사가 아니고 단발 아 연사 갈겼을 때는 수직보다는 앵글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단발 끊어칠 때는 수직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수평으로 많이 안 튀어서 근데 연사로 갈길 때는 수평 튀는 거 제어하기 힘들거든요. 수평 제어도 가능해요. 수평 제어도 튀는 거 보고 마우스 살짝 돌려주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위아래 튀는 것보다는 제어하기 힘들죠. 위아래는 그냥 아래로 막 끌어내리면 되지만 수평 제어는 좌우로 튀다 보니까 랜덤이잖아요. 물론 총마다 그게 있어요. 근데 M16은 랜덤이고 스카가 우상단으로 튀고 AK가 좌상단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이팅 때가 높으나 낮으나 거울판 띄워도 자리만 잘 잡으면서 따라가면 안 싸요 사람들. 물론 변태 같은 애들이 그런 비슷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쏘는 경우도 있는데 저 솔캐 할 때도 이렇게 해요. 본캐 솔캐 할 때도 이렇게 해요. 무엇보다 이건 스쿼드예요. 스쿼드라서 애들이 허블판 다니는 적 쏘는 것보다는 건물 안에 자리 잡는 걸 먼저 선호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더 안 맞더라고. 저는 판단을 100% 확신하고 판단을 하는 편이 아니고 보통 도박에 거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 될 대로 되라지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너무 판단 머리 계속 세우면서 하면 힘들어 게임이.
그래서 저는 메인오드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메인오드는 딕님이 엄청 잘하지. 근데 서브오더는 꽤해요. 서브오더는 좀 하고 메인오더는 잘 못해요. 확률이 낮은 쪽에 거는 거죠. 확률이 살 확률이 높은 쪽에 거는 거죠. 모든 상황 판단에는 도박 들어가요. 100% 내가 살수 있을 거란 판단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거든, 상대가. 예측을 하는 거지, 100% 확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어디로 움직일지. 여기서 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여기 총소리 계속 들렸기 때문에. 근데 저 차는 터트려 놓고 이 차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이차탈때차 타기 전까지는 M4로 갈고, 나이차딱 타는 순간 저 탄다. 집에도 있다. 죽어! 아이, 3렙 갚아야 하나 보네. 걔안 죽네. 그차 타이어 터트려놨어, 병신아. 한놈더 기회 나올 텐데. 형다 따로 있니? 가야 되네. 경기지역 밖에서 기절한 애가 제 저쪽 파티 같은데? 아, 그냥 살려둘 거 그랬다. 살려둬야 상대방 파티가 완전히 다 기절해버렸을 때 내가 킬이 뜨니까 확실하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살려뒀어야 되는데. 보호품이 저도 있네. 저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몰라! 원래 이런 건 도박에 거는 거야. 원래 연막까지 뿌리고 뛰면 제일 좋은데. 아끼면 좋잖아. 와. 샷발이 이걸? 애딱 오랜만에 쓰니까 더럽게 못 맞추고. 아, 더럽게 안 맞는데. 뒤져.
일로 돌아야겠다 오히려. 2대1이야 내 위치 들켰고 이미. 이럴 때 연막을 써야죠. 어그로. 메탄소 개빨라요. 예! Yeah.